인천시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금 차이가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비용을 투자받아야 할 창업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발전기금까지 내야 해 창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인천재능대학교 벤처관에서 전기통신 분야 창업을 한 24살 조성민 대표.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며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창업을 시작했지만 사무실 운영비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매달 16만 원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씩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고 제품 개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달에는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두 달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해 창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자금을 많이 모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런 자잘한 것들이 되게 아쉬운 지금 상황이에요. 청년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의 7개 창업 보육센터는 매월 임대료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센터 발전기금 100만 원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치의 임대료를 선입금해야 창업 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업을 하기 위해 3년 전 창업을 한 29살 가범석 대표는 센터 입주를 희망했지만 센터가 일반 사무실보다 싼 게 아니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너무 행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창업 지원금에다 얼마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올해 인천시에서 기존 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250여 개 업체에 3억 원. 반면 재물포 스마트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70여 명의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무려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 활성화라는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창업한 이런 기업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업자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창업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방송 김주현입니다.